세 번째 작업하는 방 작업하는 거 짧으네요. 짧은 거라서 바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수정 들어갑니다. 아,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인지하는 것은 조드브링, 예, 그렇죠. 이 인간 본성의 사실, 인간 본성의 인간 본성의 진실을 인식하는 것은 수업 운영뿐만 수업 교실 관리 참 이게 계속해서 바꾸려니까 수업 운영뿐만 아니라 강의의 모든 측면에서 수업의 강의 그럼 우리는 강의라는 것은 잘안 쓰죠. 수업의 모든 측면에서 교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네, 조금 어색하지만 일단 넘어갑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스님들이 자신이 아는 방법을 자신이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다고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교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우리는 교사가 to the best 방법을 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스위치로 우리의 관심을 전환할 수 있다. 아, 참, 대단한 세상입니다. 예. 번역가가 아니라 육문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7장 이것도 복사를 했습니다. 불과 뭐 별로 시간이 안 걸리죠?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좀 길. 테스트 스코어 글럼 성적의 딜레마. 성적과 관련된 이야기네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험 점수 딜레마. 아이 뭐 이건 뭐 손벨 거 없네요. 그대로 지난 챕터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들 대부분은 회의에 참석해 올려주세요 올리세요 올려 주세요 라는 명확한 요구를 들어본 적이 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교육부나 교육청, 시도 교육청, 심지어는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도 학력미달 문제 특히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얘기를 흔히 들을 수 있다. 흔히 들을 수 있다. 우리는 뭐 미국은 더 심한가 보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흔히 들린다. 아예 서튼 해. 저도 분명히 장담할 수 능력해도 저는 모임의 모든 사람들이 장담했다. 오케이. 예.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아무도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여기 게다가 이거는 좀 게다가 누구도 뭐 어떻게 해라 아무도 무엇을 어떻게 해라고 해라고 하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본능은 그 반대다. 그렇죠? 예. 누가 하라 그러면 오히려 더 하기 싫은. 만약 우리가 사람인들이 더 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줘 가르쳐야 한다.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만약 담임 1년 차 때는 복도 아래 동료가 아이가 질문을 하면 같은 설명으로 지시를 반복하는 게 1년 차 때, 이때 복도 저쪽의 동료가 아이가 질문하면 같은 설명의 지시를 반복하는 경우 매번 동일 마침내 그냥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곤 했다. 내가 적어도 12번은 말했잖아. 그녀가 이런 말을 선생님 그녀라는 말을 좀 했어. 선생 그냥 남녀가 이렇게 이미 화가 나서 소리.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제 I've told you and every time I had say, I saw now there is a slow 슬로우 러너가 있구나. 그 저도 나는 배움이 느린 아이가 있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은 방법을 모를 때 누군가가 더 잘을 키우겠다는 건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비슷하게 만약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계속해서 시험 점수를 올려라고 말한다면 선생님들은 덜컹거리고 햄스터 바위 받기 위해서 돈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맛이 좀더 쉽겠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듯하면서 이거 우리들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돌듯하면서 거의 진전이 없고 좌절감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 만약 조장이 조사들에게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조사는 그들은 운전대를 잡고 자, they're running to you. You won't have to run on the field. They won't have to run on the field. Run on the field이 뭘까요? 운전대를 잡고 달릴 필요가 없다. 그런다면 they won't have to run on the field. 수고 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Run on the field. 그런 건 없는데. 오케이. They'll be running. 그들은 운전대를 없다. 그들은 they're running to you. 달려올 것이다. 열정을 갖고 running to you. 달려올 것이다. 나중에 또뭐 윤문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점점 윤문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작업을 했습니다. 7장에 가서 붙여놨습니다. 네, 또뭐 작업을 시작한 지뭐 1시간 정도가 됐네요. 1시간 하면 또 쉬었다가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머니 또 아이스크림 사올 시간이 됐네요. 갔다가 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뭐 서너 3시간 정도가, 오전에 3시간 정도가 맥시멈 작업입니다. 왜냐면 12시 되면 이제 요양보호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작업하고, 오후에는 이제 또 산에 다니면서 휴식을 취하려고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